경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대 장현우 홈스토리컵. 지금 장현우 선수도 2승 2패. 지금 강민수 선수가 대진표를 봤을 때는 아직 2승 1패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중위권 그룹입니다. 장현우가 0승 2패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잘 왔고요. 강민수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를 반복을 해서 2승 1패. 일단 관문 짓고 정찰 왔고요. 그러면서 관문 멀티. 자, 오늘 장현우 선수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래도 인터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이제 좀 세팅도 괜찮고 좀 피곤하긴 한데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인터뷰를 해줬고 박민 선수는 오늘 저희가 중계한 경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컨디션에 문제 전혀 없다 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장현우 선수가 람보 선수랑 경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또 같이 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독특한 빌드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사도 찌르기 이후에 암흑기사 그 다음 운영 그 다음 빌드는 뭐였죠? 아 폭풍드랍. 폭풍드랍 빠른 폭풍드랍 집전감은 생산 안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그런 빌드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으로 넘어가면은 장현우 선수가 아까 람보 선수와의 경기에서 나쁜 경기가 없었어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두 경기 다. 그래서 좀 좋은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사조 찍어주고요. 가면 조선은 3부하자. 대용 하나 더 찍어주고요. 네, 지금 우측에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을 그냥 미리 하나 건설해 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로봇공항 시설. 오, 굉장히 무난한 빌드를 선택을 하는 장현우 선수. 그럼 집전관 드랍 빌드인데 여기서 꼬으려면은 폭풍 드랍 아까 장현우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거 말고는 딱히 이제 꼬아서 들어갈 빌드는 없습니다. 연자로 일꾼 잡기 하나. 어우 브릿. 어우 야 강민수 연자를 잡았더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래도 일벌레 잘 살려줬고요. 항원의 로봇공항 시설 완성됐거든요. 공항이 찍어주고 놀래라. 아 진짜 막 진동 여러 번 울리면은 너무 무서워요 요새. 아 돌겠네 진짜 이거 일단 트라우마 걸리네. 일단 기사단 기록 보관소 연결체 건설. 연결체 건설을 일단 먼저 가져갔거든요. 분광기는 보냈지만 기사령 기록보관소가 완성이 방금 되어서 이건 뭐 무난한 집전관 드랍 쪽이나 아니면 사도 두 개 정도 뽑아서 견제하는 쪽. 집전관 드랍 가네요. 이러면 진짜 장현우 너무 무난한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아이고 무난하지 않네요. 강민수한테 좋은 쪽으로 가네요. 아이고 이거는 너무 많이 잡혔는데요. 8개 잡혔어요.
여기도 견제가 안 통하고요. 지금 일꾼 또 잡혔고 저글링이 들어와서 사도 때리는데 이것도 설마 잡히는 거 아니겠죠? 마사카 마사카 마사카. 아우 경기가 너무 기울었습니다. 원래라면은 그냥 이런 저글링의 피해를 안 봐도 예언자 불사조 집정관으로 피해를 못 주면은 저그가 이기는 게 현재 저그대 토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피해도 봐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불사조. 아, 불사조를 왜 말했죠? 파수기 역장치고요. 그래도 역장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물량에서 너무 밀리죠. 이게 3사정 피해를 받기 때문에 유닛이 꾸준히 찍히지 않았고 강민수 그냥 일자로 온 요 바퀴 괴멸충 저글링 역장 무시하고 그냥 달려듭니다. 여왕까지 와버렸고요. 인공제어소 파수기 더 못 뽑고요. 역장 쳤지만 괴멸충 답지 안 쓰나요? 다음 쏠고요. 아 관문 파괴, 아관 파괴, 수정타 파괴, 관문 정전. 지지. 1대0으로 쉽게 앞서나가는 강민수. 빌드 선택도 너무 무난했는데다가 저글링이 난입을 해버리는 장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큰 실수가 나와버려서 이제 좀 손쉽게 경기가 끝났죠. 일단 현재까지의 A조 상황은 클렘 선수는 탈락. 클렘 선수는 탈락.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장현우 선수 여기서 2승 3패가 되어버리면은 장현우도 이제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나머지 경기를 다 이겨서 4승 3패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외나무 다리거든요. 그러면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 개토나 어떤 지금 다른 쪽에서 윈도우 업데이트 한다고 게임하다가 뭐 튕겼나봐요. 저도 해외 대회할 때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 토나와 진짜 진짜 레알 토나. 제가 그래서 누구 짐이냐고 그 테이크 TV 있습니다. 마지막 날 결승전에 보면은 또 크라우드 펀딩 하러 이제 주최자 얼굴 보여줄 텐데 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미리미리 업데이트 설정 꺼놓는 게. 그리고 대회 PC면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대회 PC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놓는 쪽이 있어가지고 조금. 킹도 업데이트 쉬는 시간 없이 쭉. 쉬는 시간이라고 딱히 뭐 명시된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스폰서 노출 시간이나 뭐 그런 게 좀 다른 시간보다 길어가지고 다른 대회보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는 거라서 뭐 그게 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지금 경기 너무 시작 안 하는데 요거 뭐지? 한번 볼까? 끝나고 들어오세요. 이거 뭐죠? 아까 들어온 건데. 아 또래네. 이거 방금 만든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방금 올라간 거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경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는 저는 들어왔는데 다른 어느 중계진이 지금 좀 뭐 들어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안 들어와가지고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시각 오전 12시 지금 중계 시작한 지 한 4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비조가 이제 새벽 2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조 막경기 정도? 6번째, 7번째 정도부터는 비조를 그냥 시킵니다 보통. 제가 홈스토리커 중계가 이번이 한 4-5번째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럴 거라서 근데 암만 계산해도 뭐 늦게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좋겠죠. 크랭TV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장현우,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강민수. 아, 졸라가 지금 물을 먹고 있어서 물 먹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 전달이 될 거예요. 크랭크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놀고 싶다. 졸라. 선부화장 가고요. 장현 선수는 관문 직구 정찰. 이게 뭐 GSL 결승 박용호 대 조성호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한 세트 정도는 광자포 러시 나오거든요. 특히 뭐 원희삭은 거의 3판 2선이라도 뭐 단판이라도 광자포 러시를 하는 선수인데 장현우는 원래 그런 좀 변칙적인 플레이랑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래서 상대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일벌레 그래도 미리 한번 나가보네요. 아 이건 삼부화장지로 가는거죠. 네. 광자포 러시 뭐 그래도 대군주로 여기 깊숙한데 갔다와서 광자포 러시도 상대방이 장현우지만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원래 지금 깨있는 시간이지만 저도 아니지만 그 뭐죠? 늦게 영상 올라가는 거는 자고 일어나서 업데이트 하세요. 그 막 4-5시 끝났는데 기다렸다고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도 유튜브에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제가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영상 올리는 데는 안 올려놨거든요. 제 크랭크TV 그 12,000명 구독자 그쪽 커뮤니티 가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러브공항 시설 이번에는 우주가문이 아닙니다. 여보, can you remove the Murphy mat, Murphy Joseph mat, the Google Calendar? 추적자. 분광기. 일꾼 생산을 지금 멈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적화도 안 됐거든요. 간혹 나오는 분광기 관문 러시일까요? 현재까지는 뭐 다 할 수 있어요. 뭐 불멸조 올린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운영도 갈 수 있겠고요. 불멸자 요거는 잡고 사태우기.
바퀴속을 올려주는 강민수 선수 3분 한 50초 정도 때 올려줬고요. 가스를 두 동으로 캐는데 거기서 일꾼을 빼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가스 수급률이 조금 더 떨어지는데 안마다 가스 지어주네요. 가스를 네 동까지 지으면은 보통 불멸자 우리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재료원소 황혼을 다 올려주면서 좀 길게 바라보려고 하고요. 분광기 이제 사도 두기 영 하나가 미리 마중 나가서 분광기 때려주려고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저걸 뒤로 빠지고 있고요. 저걸 하나 점사하고 태워줍니다. 강민수는 지금 직결 지점이 좀 멀리 찍혀져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가겠다는 건가요? 뭐 강민수가 오히려 올인을 오면은 내가 먹고 올인을 안 하면 내가 올인을 하겠다. 근데 장현은 지금 운영인데 올인하는 척 하려고 하다가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싸먹힐 수도 있어요. 아이고 강민수는 100% 운영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이거 빨리 전략 소환해서 데려오고 여기서 막아내면은 해볼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병력들이 왜 여기 있나요 이러면 다시는 본지 여기다가 전략 소환 쓰면은 분광기가 못 오거든요. 아 이거 그럼 분광기 어디있죠 분광기. 아 이렇게 오는데 과연 불멸자랑 분광기가 여기 있어서 막아볼만 합니다. 막으면은 지금 업그레이드 다 돌리고 있거든요. 막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토스가 담즙. 아 역장 빈틈. 아 다 들어오게 하면 어떡합니까. 불멸자 어딨죠? 아 걸어오고 있어요 불멸자. 아 요거는 막아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뭐 많이 힘들겠지만 막아만 내면은 지금 인프라는 후반 바라보는 인프라는 다 되어 있거든요. 아 또 불멸자 못 태웠고요. 탄소는 기어 나오는데 불멸자 잡히고요. 광전사 소환 불멸자 내리고. 근데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집중만 두 개는 모르겠지만 불멸자 두 개로 저글링 제거하는 데는 한 세월입니다. 또 하나 잡혔고요. 이 경기는 강민수가 다 잡았습니다. 아, 많이 아쉽나봐요. 지금 일꾼이 잡히는데 주지. 2대 0으로 강민 선수가 장현우 선수 잡아주면서 장현우 선수는 2승 3패가 되었고요. 강민 선수는 3승 1패가 되었습니다.